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양학 및 생화학 유전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장 개요 파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뭐 했다? 네, 세부목차 1번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목차 2번인 영양 섭취 실태부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7번째까지 해서 개요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실태가 나오네요. 영양 섭취 실태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죠. 첫 번째, 20대 여성과 75세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섭취량이 낮구나,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에너지 섭취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50세에서 60세,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과잉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구나, 영양 섭취 실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세 이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평균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라 75세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단백질 섭취 비율이 낮습니다.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이 낮구나. 세 번째 보셔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누구? 칼슘, 비타민 A의 섭취량이 낮습니다. 누구보다? 권장 섭취량보다 낮은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셔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생명 현상에 필수적이나 과잉 섭취는 뭐 유발한다? 고혈압, 여러 가지 만성질환, 뭐 위염 이런 것들 증가시키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냐? 3,255mg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통계청 자료인데 2018년 기준입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매우 높은 섭취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얼마다? 하루에 2,300mg per day로 설정되어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55mg이나 먹고 있구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영양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밀도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죠. 영양 밀도란 뭔가? 첫 번째부터 보시면 각 식품의 공급 에너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량의 식품이라면 영양소가 많을수록 칼로리는 낮을수록, 적을수록 영양 밀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양 밀도 같은 경우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 비율에 관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송이, 콜라 한 잔 똑같이 150kcal, 대략 열량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양 밀도는 누가 더 높 하시면, 그렇죠, 포도 한 송이. 왜인가요? 영양소 콜라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 엠프티 칼로리, 빈 열량 식품. 적어볼까요? 빈 열량 식품이라고 얘기하고, 뭐다? 영양소는 없으나 뭐만 있다? 에너지, 칼로리만 있는 아이들을 빈열량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밀도는 포도 한 송이가 콜라 한 잔보다 높다. 다 알고 있습니다. 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양과 성장에 대해서 나오네요. 영양과 성장 같은 경우는 세포 성장 단계는 크게 몇 단계? 네 단계다. 증식기, 증식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억하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증식기 보셔야 첫 번째 단계죠. 세포의 성장 단계 첫 번째는 증식기. 증식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 수가 증가하는 시기가 증식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식 비대기 하시면 뭘까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수 증가와 동시에 뭐다? 세포 크기, 사이즈가 증가하는 시기, 증식 비대기다. 세 번째, 세포 성장 단계에서 비대기 하시면 세포 분열은 끝나고 세포 뭐만? 크기만 증가하는 시기, 비대기입니다. 마지막, 세포 성장 단계, 네 번째, 성숙기입니다. 세포 성장이 정지되고 효소 구조가 정교해지며 세포의 기능이 통합되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 네, 성숙기라고 합니다.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영양과 성장 같은 경우는 증식, 증식 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각 단계를 외우셔야 되고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영양 표시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양 표시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학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서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가 영양표시 또는 영양표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요? 우리 마트 가면 모든 가공식품에는 영양표시, 영양성분표시라고도 부르는데 의무적으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기하게끔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냐면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1995년부터 가공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하게끔 의무화시켰구나. 법으로. 뭐 표시하냐? 세 가지입니다.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표시하는구나.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를 표시하는구나. 세 번째, 의무 표시 영양소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의무 표시 영양소 9가지는 기본입니다. 암기하셔야죠. 제가 빵 뚫어놨죠? 자, 같이 봅시다. 의무 표시 영양소 첫 번째 뭐 표시한다? 그렇죠. 열량. 두 번째, 그렇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나오면은 자, 세 번째 뭐 나와야 된다? 당류 나와야죠. 당류. 당류 나오면은 네 번째는 단백질 나와야죠. 단백질. 그다음 다섯 번째 지. 단백질 다음에는 지질 또는 지방 나와야죠. 지방 나오면 여섯 번째는 뭐 나온다? 그렇죠. 포화지방. 포화지방 나오면 일곱 번째는 뭐 나온다? 그렇죠.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나오고 나면 여덟 번째는 뭐 나온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마지막 아홉 번째 하시면 그렇죠. 나트륨 나와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긴 아이 가공식품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라고 생각합시다. 오렌지 주스 200ml 짜리를 마트에서 하나 샀네요. 그랬을 때 열량 요거 하나 다 먹으면 뒷면에 보시면 나오죠. 뭐다? 200ml 다 마셨다. 열량 몇 킬로칼로리 섭취하는 거다. 표시되어 있죠. 이때 탄수화물은 몇 그램 섭취하는 겁니다. 표시되어 있죠. 당류는 몇 그램 섭취하는 거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섭취하는 거다. 표시되어 있고 지방 몇 그램 섭취하는 거다. 표시되어 있고 포화지방은 몇 그램 들어있다. 트랜스지방 몇 그램 들어있다. 나오죠.
그다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몇 밀리그램이 섭취하는 건가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 몇 밀리그램이 들어 있는가 또는 섭취하는가 나와 있죠. 이게 뭐다? 의무 표시 영양소 9가지가 되겠죠. 되시나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양 강조 표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 저, 고 이런 단어를 접두어에 썼다. 무지방 우유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지방이 없구나. 강조입니다. 저지방 우유입니다. 지방이 low fat. 저지방이죠. 뭐 2% 들어있겠구나. 고칼슘 우유입니다. 하시면 뭐다? 칼슘이 고. 첨가되었구나. 강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시나요? 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보시면은 그 영양 및 생화학 파트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같은 경우 제일 잘 나오는 아이는 세포막에 대한 설명 잘 물어보죠. 세포막 키워드 하시면은 단일막 구조다. 막은 하나인데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구나. 요게 키워드입니다.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포막을 그려보시오 하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서 단일막, 막 하나.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 있습니다.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이라. 여기가 머리 부분인데 친수성 물과 친한 부분이고 소수성입니다. 또는 친유성이라고 해서 기름과 친한 아이입니다. 지방산 꼬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이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예쁘게 그려볼게요. 인지질이 어떤가요? 네, 세포 안이 되겠고 세포 안, 세포 밖이 되겠고 머리가 어떻게 향하고 있다? 친수성인 아이가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 머리를 각각 향하고 있고 여기 자 이렇게 꼬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이 두 개가 2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입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되시죠? 되나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기능 한번 보셔요. 세포막의 기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포 외과 세포 내액을 구분합니다. 세포의 경계를 이루는구나. 두 번째,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소기관들을 보호하죠. 세 번째, 세포 내외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셔요. 세포막의 구성성분 및 기능은 뭐냐? 구성성분 나오네요. 인지질 대표적인 세포막 구성성분입니다.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두 개의 지방산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긴 아이가 누구다? 인지질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 세포막의 구성 성분 대표적인 아이는 인지질,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세 번째는 단백질도 누구? 세포막 구성 성분입니다. 효소나 수용체, 운반체, 항원으로 작용하는 아이 단백질입니다. 마지막 탄수화물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지질이나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생리적 기능, 생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세포막은 키워드는 뭐다? 하나의 막, 단일막이지만 인지질이 이중층 구조구나. 자, 친수성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그거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셔요. 다음 넘어가죠.
그렇다면은 우리 세포막은 알아봤고 그 다음 나오는 아이는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다른 말로 자리체라고 부르네요.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이 두 개다 이런 얘기죠.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내 호흡기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막 안쪽에 있는 막 같은 경우는 호흡 효소계가 있어서 뭐 한다? 너무 중요하네요. ATP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누군가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구나.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그 다음 세 번째, 기질 같은 경우는 자체의 DNA, RNA, 리보솜을 가지며 물질 대사, 예를 들어 TCA로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되겠죠. 생화학 파트에서 탄수화물 대사편에서 하겠습니다. 요소회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두 가지 반응에서 곳에서 일어나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대사, 디세헤로나 요소회로 등에 관여하는 거 누구? 기질,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기질 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우리 뭐 기억하자, 정리를 하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사리체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내막 안쪽 막에서는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자, 계속해서 세포 내 소기관, 두 번째는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소포체는 두 가지가 있죠. 활면이냐 조면이냐. 자, 소포체 키워드 잡으실 거 단일막이다. 막이 하나, 활면과 조면이 있습니다.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아이는 조면이라고 부르네요. 조면 소포체. 리보솜 부착이 안 돼 있으면 활면 소포체입니다.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뒤에서 하겠지만 단백질 합성하는 게 리보솜의 역할이죠. 너무 중요하죠. 단백질 합성. 그래서 조면 소포체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이렇게 조면 소포체라고 하면 리보솜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붙어 있다. 그래서 그럼 뭐 한다? 조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겠구나. 되시나요? 반면에 활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 할까요? 지방산 합성 및 불포화, 콜레스테롤 합성, 해독작용에 관여하고 칼슘 이온에 저장할 수 있어서 근육의 수축, 이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활면 소포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포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일막이다. 활면과 조면으로 나뉘는데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아이는 조면이다.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조면, 소포체는 뭐 한다? 단백질 합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자, 우리 계속해서 세포 내 소기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셔요. 골기체라고 부르는데 책마다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골지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교재에는 골기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단일막입니다. 골기체 같은 경우는 거대 물질 분자, 예를 들어 단단백 같은 거대 물질 분자의 합성 및 분비 가립 제조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소좀 하시면은 리소좀 같은 이름 용해 소체, 역시나 단일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큰 덩어리입니다. 효소가 작용해서 어떻게 한다? 효소가 세 번 작용했네요. 어떻게 될까요? 세 덩어리로 쪼개지네요. 자른다. 이게 뭐다? 가수분해 효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뭐 할까요? 세포 내 소화기구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는 리소좀
용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영양 편에서 하겠지만 큰 덩어리의 전분을 먹는 게 되겠고 뭐 있나요? 효소에 의해서 작은 덩어리로 계속 잘라지죠. 쪼개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포도당이 소화 흡수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때 이런 아이들이 뭐다? 가수분해 효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포 내 소화기구인 아이는 누구다? 리소좀이다. 용의 소체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셔요. 가사나 소체는 미소체라고도 하고 역시나 단일막이네요. 카탈라아제 및 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탈라아제 하시면은 효소인데요. 과산화 수소를 파괴시키는 효소 이름은 카탈라아제입니다. 과산화 수소가 좋은 아이냐? 아니에요. 나쁜 물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여섯 번째 세포는 소기관은 리보솜 나오네요. 별표 해놨습니다. 리보솜 뭐다?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야죠.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과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단백질 합성하는 아이는 리보솜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핵 보셔요. 핵 같은 경우는 자 이중막이네요. 이중막 누구와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더불어. 세포의 생명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핵입니다.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네요. 유전 정보 누구다? 염색체에 DNA가 있죠. 핵소체는 핵인이라고도 부르는데 RNA 합성 및 저장에 관여하는 게 핵소체랍니다. 핵소체 같은 경우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핵에서 리보솜을 합성하는 부분이 핵소체, 핵인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를 함유하고 있는 아이가 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세포 내 소기관은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크게 수동수송이냐 능동수송이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고 자 수동수송 하시면은 뭐다? 수동수송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수동수송 자연법칙에 따른 물질 운반을 수동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순확산, 촉진확산, 삼투, 여과 이 중에서 시험에 촉진확산이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 능동수송 하시면은 영양소 농도차에 역행합니다. 영양소가 이동하는 기전이다. 그러니까 농도차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운반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운반체가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운반체가 필요하네요. 에너지. 에너지 누구다? ATP도 필요한 아이는 누구? 능동수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수송에서는 촉진확산이 주로 중요하겠고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운반체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동수송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셔요. 자, 수동수송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단순 확산부터 보시겠습니다. 단순 확산이 뭐냐? 말 그대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합니다.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부피의 변화가 있냐?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단순 확산 촉진하는 요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지용성 물질일수록 단순 확산은 빨리 되는구나. 농도차가 클수록 단순 확산 촉진됩니다.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단순 확산 촉진된다. 확산 면적이 클수록 단순 확산은
촉진됩니다. 양이온, 음이온 중에서는 음이온 상태일 때, 마이너스일 때가 단순 확산이 촉진되는구나. 요 다섯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촉진 확산 보셔요. 촉진 확산 하시면은 중요하겠는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양소가 이동합니다. 촉진 확산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운반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하네요. ATP는 에너지는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누가 있냐? 수동수송에서는 유일하게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촉진 확산, 운반체에 대한 포화와 경쟁 특성을 나타내고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 시 이용하는 운반 기전입니다.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구나, ATP는 필요 없구나, 능동수송은 운반체도 필요했고 ATP도 필요하나, 뒤에서 하겠지만 촉진 확산은 ATP는 필요하지 않지만 운반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운반체가 필요할까요? 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수송에서 유일하게 운반체가 필요로 하는 아이는 촉진 확산 기억하셔요. 삼투 보셔요. 삼투 같은 경우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구? 네, 용매가 이동합니다. 부피 변화는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배추절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추절임 우리 김장 때 하죠. 배추절임 어떻다? 배추 그림 하나 그릴까요?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절임 하려면 배추에 뭐 뿌려야 된다? 그렇죠. 소금 뿌렸네요. 자, 용질의 농도는 어떤가요? 어디가 낮다? 배추 안이 낮겠죠. 배추 바깥에는 소금이 있으니까 용질의 농도는 높나요? 그렇죠. 그런데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용매가. 용매 하시면 물이죠. 물이 빠져나가네요. 이동합니다. 이게 뭐다? 삼투. 삼투 현상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추가 쪼그라들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구? 용매. 즉 물이 빠져나가서 배추가 쪼그라듭니다.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부피 변화 한번 보셔요. 처음에 있던 아이에서 배추가 쪼그라들었네요. 부피 변화는 있습니다. 누구의 경우? 삼투의 경우. 이해되시죠? 마지막 여과 보셔요. 수동수송이 네 번째는 여과 나옵니다. 자, 여과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막이나 신사구체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되겠고 혈압이 관여하는 물질 이동은 여과입니다. 여과라고 얘기하고 압력차에 의해 분자 크기가 작은 것만 여과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삼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 한번 지우고 우리 교재에는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참고만 하시면 되죠. 삼투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죠? 용질의 농도가 어디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누가? 용매. 물이죠. 물. 용매가 이동하는데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배추가 쪼그라들더라. 배추절임 생각하자. 그렇다면은 삼투에서 나오는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란 뭐냐?
의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에 가시면은 체액의 삼투질 농도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등장액 같은 경우는 300밀리오스 몰 퍼 리터가 되겠고, 이 오스몰이라는 단위 같은 경우는 뭐다? 삼투질 농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삼투질 농도. 그 설명을 보시면은 체액,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이 세포, 뇌, 외의 삼투압 농도가 똑같은 두 가지 용액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적 삼투막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더라도 물의 이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삼투막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A용액과 B용액이 있습니다. 뭐 할 때? 농도가 같다. 농도가 같다. 그러면은 삼투막을 사이에 두고 용액 간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뭐다? 등장액이라고 부르죠. 이때 농도가 얼마다? 300밀리오스몰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장액은 뭘까요? 300밀리오스몰보다 낮은 농도의 용액을 뭐라고 한다? 저장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장액에 세포를 넣으면 세포 내 물분자가 이동하여서 세포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적혈구 용혈 현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고장액 보시면은 300밀리오스몰 퍼 리터보다 높은 농도의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부르고,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담그게 되면은 세포 내에게 물분자가 이동하여서 세포 외로 확산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에서 나오는 삼투막을 사이에 두고 A용액과 B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는 등장액. 이때 농도는 300밀리오스몰 퍼 리터, 리터당. 저장에 가시면은 300밀리오스몰 퍼 리터보다 낮은 농도의 용액이 되겠고, 고장액은 300밀리오스몰 퍼 리터보다 높은 농도의 용액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시나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수동수송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능동수송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하냐면, 육모의 상피 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차에 역행한다,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상피세포 내로 영양소가 이동하므로 누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반체, 캐리어라고 부르는 아이, ATP, 에너지라고 부르는 아이, 필요한 흡수기전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용질의 농도가 어떻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구나. 능동수송입니다. 운반체가 필요로 합니다. ATP가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교환 펌프. 능동수송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능동수송의 특징은 뭐냐?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자, 능동수송의 특징 크게 네 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보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능동수송의 특징입니다. 운반체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 안에 적어놨죠. 운반체의 양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운반되어야 할 용질 농도가 커져서 모든 운반체가 결합되면 그 이상 용질 농도를 높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동 속도는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다? 보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의 특징은 뭐다? 첫 번째, 보아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온도 증가에 따라 뭐다? 운반이 속도가 증가한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모양이 유사한 경우에는 운반적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도 뭐다? 능동수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운반체의 선택성을 나타낸다. 운반체의 선택성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추가 설명 보셔요. 나트륨 이온을 운반하는 운반체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만을 운반하는 선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 운반체는 누구만을? 아미노산만을. 당류 운반체는 누구만을? 당류만을 선택적으로 운반하는 특이성을 갖습니다. 이게 뭐다? 운반체의 선택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능동수송의 특징, 보아현상 나타난다. 온도 증가에 따라 운반이 증가한다. 모양이 유사한 경우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라는 것이 일어난다. 운반체 선택성을 나타낸다. 요 네 가지는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다음 한번 보셔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그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교환 펌프는 뭐다?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교환 펌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죠. 이거 뭐다? 능동수송의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나트륨 농도는 세포 내액과 외액 중에 어디에서 높냐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외액에서 높고 반대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 내액에서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온들의 전기적인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각기 농도차가 생기겠죠. 따라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세포 내 외에 나트륨 이온 및 칼륨 이온의 분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능동적 이동 기전에 의하여 세포 내로 확산해 들어간 나트륨 이온은 세포 외로 이동되고 또 세포 외로 확산해 나온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다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다? 나트륨과 칼륨의 분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이때 요 아이들은 뭐를 쓴다? 능동적 이동 기전에 의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능동적 이동 기전을 나트륨 이온 펌프라고 하는데 보통 나트륨 이동과 칼륨 이온 이동이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른다? 나트륨 칼륨 교환 펌프라고도 부르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는 누구? 에너지를 이용하여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차에 역행해서 이동시킵니다.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뭐 했나요? 수동수송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수동수송이 있고 능동수송이 있었다. 수동수송은 네 가지가 존재하더라.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마지막 여과. 촉진 확산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누구 필요했다?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구나.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나요? 에너지 필요하고 운반체도 필요하는구나. 대표적인 예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교환 펌프가 되겠고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한다. 즉, 영양소 농도차에 역행합니다. 누구다? 능동수송이다. 능동수송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보화 현상 나타난다. 온도 증가에 따라 운반이 증가하더라. 모양이 유사한 경우에는 운반전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가 일어나더라. 마지막, 운반체의 선택성을 가지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챕터 1장 개요 파트 요점 정리 마무리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